재밌었어요? 네!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우리 그 조금 있다가 우리 저 루이스 초이 모시고 사진 한번 찍고요. 다음 주 10월 1일인데 다음 주 수업합니다. 네, 다음 주 수업은 Una Furtiva Lagrima. 네, 남몰래 흘리는 눈물인데 아시죠? 벨라비타는 항상 최고의 가수만 보이잖아요.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테너 겁니다. 70년대생. 10월 1일 안 한다고. 네. 다음 주 최고의 테너 김우경. 김우경 테너가 네. 지금 현존한 최고의 테너입니다. 이분의 토스카고. 네. 아니 그분은 김재형이고 김우경이라고 한양대 교수인데. 예. 네.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. 끝나야 돼. 놀겠습니까? 안 한다고. 안 한다고 공지를 하셨어. 누가요? 아니에요. 그런 적 없어요. 왜냐면 내일 안 하면 시간이 안 돼요. 이제 왜냐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Una Furtiva Lagrima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종강 비슷하게 미술과 성악하고 약간 공연식으로 진행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주는 마스터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고성현, 이미경, 하마테 끝납니다. 11월 첫 주에.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졸업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리허설 바로 들어가가지고 12월 초에 졸업 공연하는 거예요. 시간이 빠듯해요. 사실은 10월 1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. 갑작스러운 공휴일이라 여러분들이 막 꼭 모두 시켰다고 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 테너를 Una Furtiva 혹시 누가 공연하시죠? 네, 엄진 변호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. 준비하셔서 오세요.